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경자년이 정말 밝아옵니다. 내년 2020년도 경자년에는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많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12개 띠가 있습니다. 자축유미 진사오미 신유술래 12개 띠가 있는데, 저는 오늘 내년 경자년에 3개 띠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문서, 부동산, 창업, 이세개 띠가 문서운이 어떤가, 부동산이 운이 어떤가, 창업운이 어떤가, 이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면 다른 띠는 와두고 그세개 띠를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이세개 띠가 삼재띠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삼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살갯띠가 문서운이 어떤가를 보려고 한다면 경자년이란 세운을 봐야겠죠. 경자. 자, 경자입니다. 경자. 경자는 음양오행상, 음양상으로는 얘는 음양은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행상 금에 해당이 되고, 자는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 그런데 이 경자를 갖고 이 경자 이두 글자 속에서는 음양오행상 엄청난 자연의 기운이 회전하고 거기 안에서 돌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편한 걸로 금생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이니까 수를 금생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수는 자는 수생금을 하지 못하고 얘가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서 뭔가 자기만의, 얘는 밀어줬는데 얘는 뭐냐? 못 밀어주고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성향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게 뭐냐? 오다. 이렇게 봅니다. 오. 자오충입니다. 도충에서 마오자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자년에는 오 하나가 반드시 갖고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이 자는 우리가 여성들도 비하고 우리 국민들을 비유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변했다. 아마 새로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사유축생,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했으니 그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문서운, 창업운이죠. 창업운. 부동산 매매운이죠. 개선사. 매매운. 어떤 띠를 말하느냐? 세개 띠다. 이렇게 보겠어요. 세개 띠. 소띠. 순서대로 하죠. 소띠. 그 다음에 닭띠입니다. 이유. 닭띠. 그 다음에 뱀띠입니다. 뱀띠. 자, 이세개 띠가 내년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냐? 부동산 매매운이 있냐 없냐? 문서운이 있냐 없냐?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띠입니다. 소띠는 경자년에 한마디로 말해서 오락가락입니다. 이미 올 10월 달 이후부터 내년 경자년에 소띠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은 문서를 잡을 것인가, 부동산을 매도할 것인가, 계속 고민고민하고 뇌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신경성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소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제 말이 맞다면은 이분들은 어떻냐? 내년 경자년에 첫 번째로 뭐냐면 매입은 안 된다. 매입은 안 되고 매도는 하자. 이렇게 보겠어요. 그런데 우유부단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허송세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매매가 원하는 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나. 머피의 법칙이 성립이 돼서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그 금액을 제시하면 상대들이 거부를 할 것이고 내가 또 저렴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또 상대들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소가를 할 것이다. 뭘로? 부동산 문제, 매도 문제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띠는 일단 가슴앓이를 하는 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당연히 창업은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저는 소띠는 창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입장, 반대 한 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닭띠는 있습니다. 닭띠. 닭띠는 소띠와 다른 게 어떤 차이가 있냐? 닭띠는 매도가 이루어집니다. 내년에는 매도가 이루어진다. 소띠는 될까? 뜨뜻뜨뜻 말다 하면서 잘 안 이루어지고 계속 소가를 하게 된다면 닭띠는 무조건 매도가 이루어지는 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동산을 내가 토해내는 시기다 보는 것이죠. 토해내는 시기에 매입을 하면 그것은 곤욕이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러므로 닭띠는 토해낼지언정 그 해에 내년에 혹시 매도를 했다. 매도를 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바로 또 다른 것을 매입하게 될 때는 큰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잘 초점을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닭띠는 매도는 해야 돼. 그 해에 매입은 하지 말아라. 내년에 매입하게 되면은 잘못된 땅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끙끙 앓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띠는 뭐냐? 하지 말아라. 매도도 하지 말고 매입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라. 괜히 여기에서 오락가락하니까 너마저도 나도 팔까 어쩔까 하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매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팔게 된다면 굉장히 가슴앓이를 할 것이다. 왜 팔았을까 할 것이요. 이 닭띠는 왜 안 팔았을 것일까? 팔았어야 하는데 왜 안 팔았을까 하고 땅을 친다면 이 사람은 팔고 난 다음에 땅을 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뱀띠는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창업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서문 자체의 창업운이니까 이때에서 벌써 답이 다 나왔죠. 소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냐? 창업을 할까 말까 오락가락 할 것이다. 그러면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연히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결국은 뭐냐? 소띠는 하게 될 것이다. 오락가락 하다 결국은 할 것이다. 그럼 반면에 닭띠는 뭐냐? 안 해야 한다. 근데 안 해야 한다면 이 사람도 안 합니다. 그래? 안 하게 되고 이 뱀띠는 창업하지 말고 현 상태 그대로 직업을 그대로 가져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뱀띠들은 뭐냐면 양력으로 내년 10월 7일 이후에 내년 10월 7일부터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10월 7일 이후에 그 다음 2021년 때 그때서 이게 발동이 걸리는 거죠. 매도 문제. 그러면 그 시기에 아마 뱀띠는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이 살갈띠 중에서 이 뱀띠는 1년 뒤에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 전체 사주팔자를 놓고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이띠만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충분히 반문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가 아마 굉장히 또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팁을 준다면 만약에 이띠들이 사주팔자에서 금과 수가 많이 있다. 금과 수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사유축생이라면 부동산 문제를 갖고 어쨌든 조금 힘들고 어렵게 진행시킬 것이다. 문세를 잡으면 굉장히 잡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고 후회할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오행상으로 사주의 전체적인 기운이 그건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주팔자에서는 화가 있어도 죽어있는 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있었기 때문에 효용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고 사주상으로 금과 수의 기운이 많이 있는 사람이 사주에서 살축생이라면 뱀과 닭과 소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내년에 부동산과 창업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니까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걸 보는 겁니다. 문서를 이 사람들은 어쨌든 매도를 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닭띠는 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소띠도 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게 이루어졌다 해도 매인만큼은 저는 반대다. 이걸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자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이띠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형제와 아니면 가족 중에서 이띠가 해당이 된다면 제가 이 이야기한 것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고 그분들에게도 한번 잘 참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띠 잠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두 글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 두 글자를 갖고 제가 A4용지 30장도 글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상 이 글자를 제가 다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 내뱉은 말은 굉장히 근거가 있을 것이라 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